실시간 검색어로 뜨거나 이거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스콘팀 아나운서들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 알아가는 시간 아나위키 시작합니다. 예, GAT, 게이트, 단순히 문이라는 뜻도 있고 체육과 의약품 용어로도 따로 있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는 시사 용어로서 쓰이는 게이트겠죠. 게이트를 직접 검색을 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제일 많이 떠 있는 게 버닝썬 게이트가 많이 떠 있고요. 그 외에도 게이트, 뭐 이런저런 게이트들 말을 다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게이트 뜻을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나 기타 정치 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 사건 또는 스캔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1972년 6월에 발생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효시가 됐다고 하네요. 이거랑 관련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비밀 공작반을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투시켜서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하려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는데, 입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체포돼서 하야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게이트란 용어를 쓰게 됐는데, 이 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2019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죠. 이 버닝썬 게이트.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버닝썬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또는 스캔들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신문에서 만난 시사 용어가 알고 싶을 때, 또핫 이슈가 되는 이 말, 이 단어의 뜻이 알고 싶을 때, 아나 위키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조민경이었습니다.